뉴스가 보이고, 이렇게 돌면 아리따움이 있고, 간판은 이쁜데 잘 눈에 안 띄네. 간만에 두 번째 음식 리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유튜브 장사의 신에서 화제가 됐던 해전의 닭볶음탕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 리뷰이고요. 정말 맛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비주얼은 합격입니다. 되게 맛있게 생겼는데요. 닭볶음탕의 그 맵기는 매운맛과 순한맛인데 저는 순한맛으로 주문을 했고요. 지금 국물을 한번 먹는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떨려 이거? 제발 맛있어라 제발. 아, 맛있는데요 이거? 네, 어르신들은 살짝 맵다고 할 수 있는데 젊이들한테는 진짜 최고입니다. 술 생각나게 하는 맛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아니 제가 무슨 편드는 사람도 아니고 되게 솔직한 사람이거든요. 국물만 먹었는데 맛있는데? 아, 맛있어요 진짜. 미쳤는데 이거? 솔직히 그냥 냈거든요. 이게 맛이 없으면 리뷰를, 맛없는 걸 맛있다고 할 순 없잖아요.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매운맛을 선호하시지 않으시는 분들은 순한맛으로 해도 충분히 매콤하고 맛있는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건 먹고 얘기해야겠다 이거. 맛있어요. 입을 뜨는가 닭을 먹는가 하여튼 맛있어요 이거. 사실 제가 제주 깜슐행치킨인가? 그거 먹을 때도 맛없으면 맛없다고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맛있었거든요. 이거 리뷰 찍는 것마다 맛있네. 진짜 혹평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혹평이 안 나요. 너무 맛있어요 이거. 아, 일만 하면 소주에다 먹으면 딱인데. 원래 유튜브 영상을 찍으려면 자막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아 몰라, 극복해야겠다. 그 정도로 맛있어요. 국천을 안 할 수가 없구만.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여기. 리뷰 망했네. 이게 밥 먹는 거지 무슨 리뷰야 이게. 근데 이게 솔직히 촬영 이런 걸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맛있으니까 맛있게 먹는 거지 뭐. 전주 해전의 닭볶음탕이고, 이런 닭볶음탕 힘듭니다. 대박이었어요. 그리고 국물이 많으면 싱거울 것 같잖아요. 간이 잘 들어가 있어요. 전형적인 맛있는 닭볶음탕 집 있죠. 그 맛입니다 그 맛. 진짜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지방에 내려와서 먹어도 후회가 없는 그런 감자가요. 감자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네. 와 이거 대박이죠. 이거 난리납니다 이거. 진짜 유명해지면 이거 줄 서겠어요 이거. 자 이번엔 닭다리 그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되게 좋은 거 쓰시네. 닭비린내도 하나도 안 나요 이거. 강추입니다. 그 전주 사시는 분들 꼭 드세요. 진짜 슈퍼 강추. 리뷰 이만 마칠게요. 저희가 다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 투해지였습니다.